고1 특훈일반 개정수학2 무리식과 무리함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용히 하라고요. 1번 얘가 실수가 된대요. 그러면 루트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알겠죠? 그래서 1 빼기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2x 플러스 4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럼 x는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저희 이거 무리식 설명 안 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2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x 플러스 3은 분모죠? 그럼 뭘 빼야 돼요? 0은 빼야죠. 그래서 이거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x는 2보다 작거나 같고 3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게 무리식이 뭐가 되기 위한 조건? 실수. 무리식이 뭐가 되기 위한 조건? 실수. 자, 중학교 3학년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이거 뭐 하면 돼요? 그냥 유리화. 유리화하고 2분의 루트 2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분모에다가 뭘 곱해요? 루트 2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x 빼기 1. 그러니까 여기 분모의 가운데 부호만 반대인 걸 곱하면 되죠, 위아래. 그럼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루트만 없어지겠지.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될 테고. 분자는 뭐가 돼요? 완전 제곱식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모 2x 없어지네, 2분의. 저거 제곱하면 뭐가 돼요? 2x 플러스 1, 2x 빼기 1, 4x가 되죠. 마이너스 두 마리, 두 개의 곱. 두 개의 곱은 4x 제곱, 마이너스 1. 맞아요, 틀려요? 맞긴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요. 얘하고 얘 두 개 곱하고 두 배. 지금 선생님이 생략한 게 있어요. 뭘 생략했어? 요거랑 요거 두 개 합쳐서 루트 안에서 계산했지. 함부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어요? 안 된다고. 왜 안 돼요? 음수 음수면 뭐 튀어나와야 돼?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합쳐야 되잖아. 얘가 부호가 뭔지를 찾아놓고 해야 돼. 지금 x가 뭐예요? 2분의 루트 2를 넣으면 얘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빼기 1. 양수죠, 둘 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합친 거야. 이거 마음대로 이렇게 합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넣으시면 끝. 근데 요거 2 약분하고 넣자. 그래서 2x, x 대신에 2분의 루트 2 빼기 루트 x제곱은 2분의 1이니까 2 빼기 1, 1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2 빼기 1, 끝이에요. 자, 무리함수. 무리식은 얘기할 게 별로 없지만 무리함수는 얘기할 게 많이 있죠. 자, 무리함수. 무리함수는요, 기본형부터 연구를 하고, 기본형은 항상 몇 가지 중요한 정보만 알면 개형을 그릴 수 있다? 두 가지. 그치? 유리함수는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두 가지가 뭐였어요? 점근선하고 k값의 부호. 알겠죠? 그럼 무리함수는 두 가지 유형이 뭐냐? 출발점과 방향입니다. 출발점과 뭐라고? 방향. 그래서 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색깔이 이게 여러 개 있으니까 요게 하나 있고 요게 하나 있고 색깔별로 초록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알겠습니까? 요렇게 그래프가 네 가지 유형이 기본형인데 얘네 기본적인 식이 뭐냐? 얘는 y는 루트 x. 2사분면 그려진 거는 y는 루트 마이너스 x. 3사분면은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4사분면은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네들이 기본형이야. 얘네들 가만히 보면 x 앞에 부호, 루트 앞에 부호에 따라서 4분면이 정해지는 걸 알 수 있지. 여기가 뿔뿔이야. 그러면 1사분면으로 나아가는 거고 마뿔이야. 그러면 몇 사분면? 마이너스 플러스면 2사분면, 마마면 3사분면, 뿔마면 4사분면, 이렇게 간다 이 얘기야. 그 이유는 루트 1이
양수가 돼야지만 실수 좌표계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야. 실수여야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이거 음수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니까, 요 안이 양수가 되기 위해서 x의 범위는 뭐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그래서 x 음수 쪽에 그려진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면 여기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 y는 플러스가 된다 이 얘기지. 근데 그래프가 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느냐?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1 넣고 2 넣고 해가지고 점 찍어서 연결한 거야. 그랬더니만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는 결정적으로 이차함수 모양을 옆으로 눕힌 거에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네 개 다 출발점은 몇 콤마 몇? 0,0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출발점과 뭘 찾으면 끝? 방향. 앞으로 선생님이 요 녀석 출발점 몇 콤마 몇이야 물어볼 거야. 그럼 몇 콤마 몇이라고 얘기하고 방향은 뿔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치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정의역을 알 수 있어. 정의역은 x가 0보다 x가 0보다 플러스니까 크다. 갖다도 되죠. y는 치역을 찾을 수 있어. 얘 가지고. 그럼 치역은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얘를 이제 뭐 한 게 있을까? 기본형 파악했으면. 평행 이동. 뭐 하라고? 평행 이동. 이 네 가지를 평행 이동한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y는 a 루트 b 가로 x 빼기 p 플러스 q. 그러면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p만큼 y축으로 q만큼 누구를? y는 a 루트 bx를.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얘는 출발점이 뭐가 될까? 출발점 p, q 루트 1이 0 되는 거 찾으면 그때 y값은 q다 이런 뜻이야. 방향은 뭐가 될까? 방향 무슨 소리예요? b의 부호, x계수의 부호, 컴마, 루트 앞에 부호, a의 부호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리는 거 예시를 들어서 하나 그려보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3-x 플러스 2를 그려라. 그럼 출발점 몇 콤마 몇이에요? 3,2. 방향은? 마, 뿔 이렇게 되겠죠? x 앞에 부호, 루트 앞에 부호. 됐습니까? 3,2는 어떻게 나온 거라고? 루트 1이 0 되는 x값, 그때 y값.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요. 위에다 그릴게요. 3,2를 딱 찍어주고 여기서 쬐끄만 4분면 하나 만들어. 알겠지? 그리고 방향이 뭐야? 마, 뿔. 마, 뿔, 몇 사분면? 2, 4분면 쪽으로 가던 거를 평행이동한 거라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뭘 할 수 있다고? 정의역, x바, x는 3보다 음수니까 뭐야? 작거나 같다. 치역은 y바,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알아봅시다.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보면요. 하나를 직접 구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1 루트 3-x 빼기 1. 얘를 한번 역함수를 구해보자고. 알겠어요? 그러면 역함수 구해라 그러면 y를 뭘로? x로. x를 뭘로? y로. 그래서 이걸 누구에 대해서 정리하면 끝?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끝. 그래서 1 넘어갈게요. x 플러스 1. 2분의 1 양변에 2 곱해서 없앨게요. 그리고 뭐해? 양변? 제곱. 그러면 3-y는 4 가로 x 플러스 1에 제곱되고요. 3 넘어가고요. 마이너스 양변 곱하면 정리 끝.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 역함수입니다. 맞아요? 틀려? 맞아요. 틀렸습니다. 틀렸어. 틀렸어. 이런 거 재밌지 않아? 우와! 완벽하게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 찾아내. 네? 어디요? 어디? 뭐요? 뭐? 무슨 소리예요? 이거 제곱하면 누트만 없어지지. 여기에서 이거 넘어갈 때 누트 A의 제곱을 하면요. A예요. 뿔마요? 제곱을 하면 뿔마가 생겨요? 제곱을 떼고 누트를 씌울 때 뿔마가 생기지? 어? 어? A의 부호요? 뭔 A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아이고야. 누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2예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제곱이 안에 있을 때야. 이땐 절대값이 붙지. 이거 구분 지어야죠. 아직도 이거 구분 못 지어요. 제곱이 밖에서 만나면요. 그냥 안에 거 그대로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뭐가 틀렸을까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역함수는요? 언제 존재해요? 역함수 존재 조건. 실수일 때? 역함수 존재 조건. 실수 땡! 역함수 존재 조건 뭐예요? 무리수가 아닐 때. 역함수 존재 조건 뭐예요? 역함수 존재 조건이 뭐예요? 1대1 대응이죠. 역함수 존재 조건 뭐예요? 1대1 대응. 야, 이게 안 나오면 안 돼.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그래. 1대1 대응이란 말 보이면 이제 뭘 떠올려야 돼? 역함수 존재한다라는 말을 떠올려야 돼. 알겠어요? 알겠죠? 1대1 대응과 역함수 존재 조건 이거 잘 기억을 해놔요. 알겠죠? 동일시에서 머릿속에 저장을 해놔. 그런데 이차함수 얘 있죠? 얘 1대1 대응이에요? 아니에요? 1대1 대응 아니에요. 얘 이렇게 위로 볼록 이렇게 그려지니까 다른 x값에 대해서 같은 y값을 가져 안 가져? 가져요. 알겠어요? 여기가 x1, 여기가 x2라 그러고 여기 y값을 y1이라고 하면요. 이게 이런 그림이거든 지금. x1, y, x2 있는데 얘네가 하살표를 y1으로 같이 쓴 거야. 이차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럼 이거 역으로 가면 이거 역함수, 역함수 돼요? 함수가 안 되잖아. 그래서 1대1 대응이어야 된다고. 얘는 2차 함수이긴 해. 알겠죠? 이거 함수 아니야? 이거 자체는 함수지. 그래서 잘 들어. 거의 유일무이해요. 역함수를 구했을 때 정의역을 안 쓰면요. 답이 틀려. 이 가정이 틀린 게 아니야.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얘가 역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애시당초 어디로 가느냐? 무리함수로 가요. 무리함수의 정의형 뭐예요? 이 녀석의 정의형. X는 3이 아니. 무슨 소리예요? 누트 안이 양수돼야 되니까 X는. 아니 출발점 뭐야? 3, 마이너스 1. 부호. 출발 방향. 마. 뿔. 그러니까 얘는 정의형 뭐예요?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은?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죠? 여러분 역함수를 구하면 정의역이 치역으로 가고요. 치역이 뭘로 가? 정의역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 역함수에서의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고 치역은 y는 3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함수 구할 때 x를, y를 x로 바꾸지. x를 y로 바꿨지. 이것도 바꿔야 되는 거야. 이 x를 y로, y를 x로. 알겠니? 그래서 요렇게 답을 써주고요. 반드시 단 x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여기가 축이 마이너스 1이었거든. 이쪽 반절만 쓰겠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저걸 안 쓰면요. 서술형에서 빵점 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빵점은 안 주겠지. 알겠어요?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뻔할 뻔짜 중간고사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함정 파기 딱 좋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누구라는 걸 느꼈어? 이차함수. 짝꿍은 변하지 않아요. 이차함수의 역함수는 이차함수의 반절. 이차함수의 반절의 역함수는 누구겠어 그럼? 당연히 무리함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가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번에 이차함수를 주고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얘의 뭘 찾아보자. 역함수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죠. 왜?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거든. 반드시 뭘 줘야 돼 문제 출제자가? 정의역을 줘야 돼요. x는 뭐다? 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면 작거나 같다. 축을 중심으로 반절을 줘야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참고로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었어?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3이지. 무리함수도 꼭지점은 크로스 된다고.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출발점이. 자, 그건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자, 역함수 구해라. 그러면 y를 뭘로? x로. x를 뭘로? y로. 잘 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도 바로 이 정의역이 뭘로 바뀌어? 치역으로 바뀌겠죠. y가 뭘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로. 이것도 바꿔주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 넘어가 마이너스 3. 그러면 x 플러스 3 되고 2를 곱해 y 플러스 1의 제곱 되지. 이제 니들이 원하는 거야. 제곱을 떨구면 y 플러스 1은 뿔마 누투가 생기는 거라고. 알겠지? 그런데 y가 지금 누구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지? 그럼 얘는 양수만 돼? 음수만 돼? 음수만 되죠. 알겠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넣어봐. 마이너스 2쯤. 그럼 여기 뿔마 중에 누구만 살아남아야 돼? 마이너스만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만 남기고 1은 넘어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안 주면 이거 역함수 못 구해. 1대1 대응이 아닌데 어떻게 구해? 반드시 준다. 니들이 거꾸로 이거에서 거꾸로 찾아 나갈 때는 반드시 이걸 써야 되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얘는 정의역 안 써도 돼요 선생님?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런데 학교 서술형이면 써주는 센스 괜히 트집 잡히니까. 알겠죠? 개념 체크 선생님처럼 해봐요. 날 따라 해봐요. 출발점 1번 출발점 0,0 방향 플러스 플러스 정의역 0보다 크다. 정의 여기니까 무슨 기호? 집합기호. 자, 얘 2번 출발점 0,0 방향 플러스 뿔 마. 알겠죠? 그럼 정의역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쉽죠? 3번 정의역 3,0 마 뿔. 정의역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4번 출발점 2분의 1, 2 방향 마 정의역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 2보다 작거나 같다. 참고로 유리함수에서는 k값이 같아야지만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었지. 무리함수는 뭐가 같아야 될까?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y는 누투 x랑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거 기억.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빼기 1. 니은 y는 루트 2 마이너스 x 플러스 1. 디귿 y는 루트 2분의 1 x 플러스 1 빼기 1.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거 기억 니은 디귿? 누구예요? 누구? 누구?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거 누구?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거 누구? 기역 니은 디귿 누구? 기역 니은 없습니다. 무리함수는 뭐가 같아야지 겹칠 수 있냐면 x계수 루트 앞에 계수가 같아야지만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대칭이동을 쓸 수 있는 거는 예, 얘는 대칭이동. 평행이동, 대칭이동. 얘도 돼. 하지만 얘는 디귿은 대칭이동도 안 돼요. 대칭이동을 써도 겹칠 수가 없어요. 대칭이동, x축 대칭, y축 대칭 이동해가지고 겹칠 수 있는 거는요. 부호는 바뀔 수 있지만 절대값의 크기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얘 출발점. 0,0 방향 뿔뿔 이렇게 얘 출발점 0,0 방향 마뿔 이건 이제 기본형 써놓은 거야 마마 얘는 뿔마 사사분명 알겠어요? 이거 말리면 돼요 안 돼요? 2차 함수 반절로 그려주셔야 돼요. 자 얘를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느냐 평행이동을 알려면 유리함수는 유리함수는 정근선만 비교하면 됐었지 정근선의 교점 얘는 뭘 비교하면 될까? 출발점. 얘 출발점 몇 코마면? 0,0. 방향은 참고로 뿔마예요. 그쵸? 얘는 출발점이 몇 코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3. 컴마. 그래서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y축으로? 이해되십니까? 얘 출발점? 3분의 4, 마이너스 3. 그러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3분의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여기 보시면 x계수 루트 앞에 계수 이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을 써라. 순식간이죠 뭐 5초면 해요. 출발점 3분의 2, 마이너스 2 방향 뿔뿔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 마이너스 2 찍어주고 뿔뿔 너무 성의 없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정의역은 뭐야? x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y는 치역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플러스면 크거나 같다. 자, 얘 출발점 2, 1 방향 마, 뿔 됩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얘는 출발점 2, 1 찍어주시고요. 알겠죠? 방향 마, 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알겠죠? y좌편 정도는 찾아주는 센스. 정의역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얘는 출발점 2분의 3, 2 방향 뿔 마 x 앞에 계수의 부호 루트 앞에 부호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 그리면 2분의 3, 2 찍어주고요. 4분면 만들어주고 몇 4분면 쪽으로? 4, 뿔마. 됐어요. 어렵지 않죠? 무리함수. 자, 주어진 그래프를 너무 쉬워요. y는 루트 x 플러스 1을 x축으로 얼마만큼? 1,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일단 평행이동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x 대신 x 빼기 1을 넣으니까 x 플러스 1, y 빼기 3 이렇게 되겠지? 얘를 누구 대칭? y축 대칭 그러면 x 대신에 뭘 넣어? 마이너스 x를 넣지 딴 건 건드지 마 이해돼요? 근데 얘가 얘랑 똑같대 a 얼마? 마이너스 1, b 얼마? C 얼마?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3이니까 C는 3. 다 더하면 3입니다. 쉽죠? 자, 여러분. 출발점이 몇 콤마 몇이니? 그러면 저는 저것만 보고요. 여기 X계수와 누투 앞에 계수는 살려두고 누구랑 누구는 살려줘? X계수와 누투 앞에 계수는 살려두고 출발점을 이용해요. Y는 1, 누투 A 가로 X 출발점 2가 되도록 누투안이 0이 되도록 그리고 Y 출발점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라고. 그럼 모르는 문자가 누구만 남아? A 한 점 누굴 대입해? 그래서 0,1을 대입을 하면 1은 0 집어넣으면 루트 마이너스 2a 빼기 1. 마이너스 1 넘어가고 양변 뭐예요? 제곱하면 이거 아까 누가 물어봤죠? 양변 제곱하면 루트안이 그대로 나와요. 저 마이너스 2a 플러스로 바꾸지 마. 그럼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그럼 a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b는 뭐가 될까? 이거 다 전개한 거잖아, B는. 마이너스 2 전개하면 4예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면 B는 4, C는 뭐 뻔하죠.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1번 Y는 루트 X 빼기 1 플러스 2의 역함수 제답. 그런데 여러분, 얘 출발점 뭐예요? 1,2 방향 뭐예요? 뿔. 뿌리죠.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자 x랑 y랑 바꿀게요. 그러면 x는 루트 y 빼기 1 플러스 2니까 2 넘어가고요. 루트 y 빼기 1은 x 빼기 2 양변 제곱하고요. y 빼기 1은 x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 넘어가고요.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반드시 정의역을 쓰라 그랬죠. 정의역이 뭐예요? 이 녀석의 치역. 2보다 크거나 같다. 무리함수의 치역이 역함수, 이차함수의 뭐가 된다? 정의역된다. 기억나시죠? 됐어요? 그래서 A는 얼마예요? 이거 전개해야 되네 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5. A는 얼마? 마이너스 4. B는? 5. C는?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 지우고 2번 갈게요. 2번 원점에서 두 무리함수 요 녀석의 교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여라. 여러분 얘하고 얘 가만히 보니까 y를 x로 바꾸고 x를 y로 바꿨죠? 이거 무슨 얘기니? 역함수 관계라는 거야. 역함수는 뭐의 대체? y는 x라는 직선 대칭이죠. 이해되십니까?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요. 앞에 거 무리함수 출발점 몇 콤마면? 3분의 2,2 방향 뿔 됐습니까? 그래서 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그려지거든. 3분의 2,2 뿔 이렇게 그려져. 그런데 이거를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이동을 시키면 역함수는 2,3분의 2를 지나고 아래로 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이차함수인지 몰라도 요러한 이차함수가 될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예. 반절만 그리겠지. 그때 이 교점 있지. F와 역함수하고의 교점. 얘하고 누구하고의 거리. 원점하고의 거리를 구하래요. 문제 파악되십니까? 그럼 얘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식과 요식을 연립방정식 푸는 게 아니라 요식과 Y는 X하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항상 역함수하고의 교점은 y는 x하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느트 3x 빼기 2 플러스 2랑 역함수가 아니라 x랑 알겠습니까? y는 x랑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야. 그럼 얘 넘어가고 양변 제곱하면 3x 빼기 2는 x 빼기 2의 제곱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제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뭐하고 뭐야? 1하고 6. 그러면 교점의 좌표는 1,1하고 6,6. 왜?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럼 왜 두 개 나왔을까? 제곱을 했지.
이차함수를 완벽하게 그린 거야, 이거를. 요쪽 반절도. 그럼 여기가 짧을까? 여기가 작을까? x좌표가. 여기야, 여기야. 여기가 작겠지? 여기가 1,1이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야? 6,6. 어, 선생님, 아, 그럼 그림 맨날 그려서. 아니야, 어떻게 해도 되냐면 여기에 x값 나왔지, 2개 1, 6. 넣어봐도 돼. 여기다 1 넣어봐. 1 플러스 2는 1. 말 돼, 안 돼? 안 되죠. 6 넣어봐. 4 플러스 2는 6. 말 되죠. 그래서 얘만 답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오, 선생님, 근데 왜 이런 게 나왔어요? 우리가 얘를 넘기고 제곱했지. 그치? 넘기고 제곱했잖아. 그럼 너희도 생각을 해봐. 여기다가 1 넣으면요. 1은 마이너스 1. 제곱하면 같아져. 제곱하면 같아지는 x값이 나온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까지는 아니야. 둘 다 될 수도 있어. 알겠지? 반드시까지는 아닌데 두 개가 나오면 검산을 해봐라. 뭘 해봐라? 검산. 원래 식에다 넣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6,6이다. 그러면 둘 다 나올 수 있다니까. 둘 다 나올 수 있어. 거리는 뭐예요? 얘 거리, 원점하고 거리 6루트 2. 둘 다 나오는 그림을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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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는 x 그리고 예쁘게 얘기해. 원해? 이렇게 그려졌어. fx에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교점이 몇 개 나올 수도 있어? 두 개 나올 수도 있죠. 됐습니까? 17번 이 그래프 출발점 몇 코마면? 출발점 몇 코마면? 출발점 2,0. 방향? 방향? 뿔? 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2,0. 뿔? 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직선을 하나 줬어. 어떤 직선? y는 x 플러스 k.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직선이 이렇게 갈 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교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 드디어 몇 개 생겼어? 한 개 생기는 경우는 언제? 접할 때. 접하는 경우보다 조금 더 내려오면 몇 개? 두 개. 언제까지? 출발점 2,0을 지날 때까지. 그러면 2,0을 지날 때보다 더 내려오면 교점은 몇 개예요? 한 개. 이러면 교점 몇 개야? 한 개야. 상상력 있어야 돼. 이거 계속 가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요거랑 어떤 걸 구하는 거냐면 접하는 경우랑 두 가지를 구하시면 돼요. 기울기는 둘 다 1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접하는 경우에 y절편보단 크면 없고요. 여기 4이면 두 개고요. 알겠어요? 그걸 영역별로 써보면 여긴 빵개, 선일 땐 소가로 칠게요. 한 개, 여기 사이는 두 개, 요 2,0을 지날 때도 두 개, 요 아래는 몇 개? 다시 한 개.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다고. 그러면 접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쟤를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 D는 빵. 중근이니까. 이게 첫 번째 경우. 알겠어요? 양변 제곱하면 4x 빼기 8은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쟤네 넘어와서 2로 묶으면 1차 계수는 2로 묶으면 k 빼기 2 가로 x k제곱 플러스 8은 0. 그러면 얘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쓰려고 2로 묶은 거야. k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8은 0. 그럼 k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빼기 4. K는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거야. 두 번째, 그림이 정확해서 놀랬지? 출발점 2,0을 대입을 해. 여기다가. 그럼 K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답을 쓰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K가 누구와 누구 사이면 되느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인데 마이너스 2는 두 개. 마이너스 1은 접할 때니까 한 개.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한 점은 접할 때 K는 마이너스 1일 때도 되지만 출발점보다 더 아래 내려와도 한 점. 한 점. 됐어요? 그럼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접하는 것보다 클 때. K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정리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